주말 사이 애플을 버핏이 팔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나도 애플 팔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요. 시그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핏이 애플 지분을 어떻게 팔았는지 그 수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말 대비 6월 말에 지분이 약 49%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8억 주에 거의 가까웠던 주식 양이 지금 4억 주가량으로 축소됐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지분 가치가 1,400억 달러에서 842억 달러로 주저앉았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이 버핏이 애플 지분을 판 게 처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인데요. 다음 차트도 함께 보시죠. 2023년 4분기에 지분의 약 1%를 매도를 했었고 올해 1분기에도 매도를 했었죠. 그리고 이때 세금 이슈 때문에 파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불안을 좀 잠재웠었는데 이번에 다시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 불안이 커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도 팔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가에서는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단 대차대조표 양호하고 다른 기업들을 아웃퍼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버핏의 애플 지분 축소는 단순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애플에 문제가 있었다면 전부 다 팔았을 것이다 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AI 기반의 슈퍼사이클을 앞두고 있는데 왜 지금 팔 거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CFRA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쏠림이 강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보면 차익 실현 기회가 왔을 때 차익 실현하기 마련이다라면서 최근 애플의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버핏도 충분히 차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 버핏이 지금 애플의 지분을 대량 매도했지만 여전히 포트폴리오에서 1위 자리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애플이거든요. 그럼 모든 부분을 감안했을 때 월가는 아직 팔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버핏은 왜 팔았을까요? 이유 한 가지를 과거 발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리스크가 매우 작거나 사업 리스크가 크거나 많은 돈을 벌게 해줄 것 같지 않은 곳엔 돈을 안 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애플이 고성장을 해왔지만 AI 지출에 따른 그런 성장이 지금부터는 그만큼 강하게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있긴 하더라도 이전만큼 애플이 강하게 오르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살며시 해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분 일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이유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일단 버핏은 경기 침체에 대비를 했다거나 아니면 추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 차원에서 애플의 지분을 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버핏이 애플만 판 건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도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벌써 7개 분기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900억 달러를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대비용일까, 추가 하락 대비용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현금을 많이 늘렸다라는 점에서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경기 침체 대비라기보다는 추가 하락 대비가 아니었을까라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슨 차이야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워런 버핏이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고 생각했느냐 아니냐 그냥 단순히 시장의 공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차이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왜 경기 침체 대비용이라기보다는 추가 하락 대비용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에 경기 침체 우려가 강력하게 퍼진 이유 중 하나 바로 샴의 법칙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이전 12개월간 가장 낮은 실업률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경우 경기 불황이 찾아온다라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조건 만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침체 우려를 더욱더 키우고 있는 건데요. 이 법칙을 만든 클라우디아 삼 경제학자 자신이 실제로는 침체가 임박하지 않았다. 과거와 동일하게 지금의 경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의 법칙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경제학자나 또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들을 보면요. 지금 실업률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워낙 낮았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오르더라 하더라도 역사적으로는 낮은 수준이고 정상화를 향해 가고 있는 수준이다. 라는 코멘트를 보면 꼭 실업률이 이렇게 급증했다라는 코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고 생각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핏도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현금 확보에 나섰다기보다는 시장이 이렇게 침체 우려에 강한 하락세를 보이니까 곧 있으면 좋은 매수 기회가 나타나겠다. 일부 차익 실현에서 총알을 준비하자. 어떤 것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올까라고 기다려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버핏이 냄새를 맡았다. 하락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 질문, 과연 나도 애플을 팔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자면요. 개인적으로 수익률이 만족스럽다면 차익 실현을 통해서 총알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사인 정리하겠습니다.